자, 여러분께서는 본선 진출전 경기 마이너 리그가 되기 위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14주 경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4주에는 바로 정영주 선수와 김성재 선수가 놓여 있는데, 1라운드 경기 김성재 선수가 정영주 선수를 초반부터 임성수 선수에 대해 표현을 빌려 유혹에 넘어가서 예. 예, 일을 그르쳤죠. 네, 네, 그렇죠. 예, 뭐 저울링을 다섯 뽑아갖고 초반에 들어가려다가 네. 실패하고 또 그리고 두 번째 러커를 동반을 해서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예, 그것도 실패를 하고 하니까 예, 정영주 선수가 본인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 타이밍을 빨리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 번째 경기는 끝났으니까 잊어버리고 인투 다크니스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경기까지 다 잡아버리면은 뭐 첫 번째 경기 내줬다고 하더라도 결국 올라가는 것은 정영주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하지만 뭐 일단 3전 2선승제 먼저 선점을 한 것은 김성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성재 선수가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죠. 자, 김성재 선수와 정영주 선수의 두 번째 라운드는 인트로 다크니스에서 펼쳐집니다. 맵을 만나보시죠. 예, 이 정영주 선수는 1경기 때 예,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상대방의 의중은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의 의중까지 써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김성재 선수는 아직까지 그 1경기에서 자신이 뭐 화끈한 뭔가를 보여주진 못했었는데 그 1경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 뒷심이 상당히 무서운 정영주 선수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인프라테스 두 번째 판 두 선수의 2라운드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 곳입니다. 앞선 그 김근백 선수와 서기 선수의 경기는 장기전 33분 네. 33초가 가는 전장이었었는데요. 이 양상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플레이어 성향이 다르니까 네. 경기 양상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는 없고 뭐 정영주 선수 이번에는 장기전 계획하고 한번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예.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는 저그를 상대로 앞마당에 더블 넥서스를 해서 경기 운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더블 넥서스를 한 이후에 싸우지 않으면서 병력 유지하고 그렇죠. 예, 멀티 가져가면서 나중에 한방 병력이 모였을 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영주 선수 최대한 확장하고 테크 위주의 예, 플레이를 하고 또 테크 위주의 플레이를 해서 다수의 자원을 확보하고 또 유닛을 확보를 했다면은 또 거기에 걸맞게 너무 정면 돌파만 하지 말고 뭐 드랍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다양한 공격들을 선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선 경기 분명히 정영주 선수가 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김성규 네. 선수도 김금백 서기 선수의 그 장기전 끝에 뒤집어지는 양상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같은 팀이다 보니까 일찍부터 정영주 선수가 함께 와서 네. 분명히 경기를 보면서 아, 저 상황에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김금백 선수처럼 예, 그 상황에서 너무 힘으로만 예, 대응하진 않겠죠. 예. 네. 물론 울트라이스크가 지상 최강의 유닛이긴 합니다만은 프로토스의 병력이 조합됐을 때 그냥 뭐 울트라이스크 하나만 믿고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이스크가 지상 쪽에서 힘을 더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후방을 교란시키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뭐 다수의 공중 병력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중 병력을 뽑기에는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오버로드에 어차피 그 속도 업그레이드는 할 테니까 예. 예, 수성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예, 본진 쪽의 태클을 무너뜨려 놓고 병력이 빠져나간 틈에 예, 프로토스의 멀티를 공략하는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성동격서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참 유연성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한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체제를 바꿔 생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뭐 크게 네. 뭐 위기 상황에서 뭐 역전을 한다거나 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예.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네. 되게 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김성재 선수, 정영주 선수의 경기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이렇게 마이너 리그도 이제 오늘 13조와 14조 경기가 끝이 나고 나게 되면 다음 경기 15조와 16조 경기 이재영 선수, 윤종민 선수, 이지영 선수, 김현진 선수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모든 본선 진출전 말하자면 최종 예선전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6차 시즌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자, 또 한 명의 마이너 리그가 탄생될지 아니면 3라운드까지 가게 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하고 외치는 대표를 빼는 것이고요. 자, 정영주 선수 1라운드. 나는 2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너에게 패배를 인정했다. 2라운드 내가 보여주겠다. 나는 정영주 선수. 자, 정영주 선수의 기억불입니다. 지금 일하고 하고 있는 일에 힘들고 있잖아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볼지라는 바로 힘듭니다. 네, 이성춘의 결과들은 비슷하네요, 사진이. 자, 정영주 선수 오늘 승리라고 있는데, 예. 1라운드 때 그 승리 선물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재 선수. 자, 이제는 선수 나래를 풀 때가 됐죠. 1승을 기록하고 정영주가 신성재, 신성재가 정영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시작됩니다. 이런 방송 지켜봐주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먼저 1패를 안고 있는 정영주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보라색입니다. 8시로 가면은 1승을 기록하고 있는 3승을 거둔 김성재 선수 3색을 띄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승입니다. 1승. 아까 그 정금백 선수와 서기우 선수와의 진영과는 반대가 됐네요. 그래서 경기 양상은 많이 비슷할 겁니다. 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김성재 선수의 모든 유닛과 지상 모든 유닛과 정영주 선수의 지상 모든 유닛이 맞부딪히는 그런 대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자와 레인보우에 되겠습니다. 네. 정영주 선수는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도울링들 잔뜩 뽑아놨는데 네. 사용도 못해보고 그렇게 경기를 마감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정이 많죠. 예, 8라운드 소환했다가 위치 맞고 다시 8라운드 소환합니다. 네, 김성재 선물 짓기에 더 효율적인 위치로 지금은 이동을 한 거죠, 8라운드. 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김성재 선수는 별다른 그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영주 선수가 혼자 막 달리다가 넘어지는 뭐 그런 식의 그 표현도 가능할 만큼 의외의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영주 선수가 그 플레이를 아마 반성을 하면서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해프리 서로 경계를 받지 않겠다 라는 그 생각에 지금 라바들 세계에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해트를 지금 지었거든요. 예. 예, 구회 처리입니다. 구회 처리. 예, 구드론 멀티. 지금 오버로드를 뽑고 있으니까 구드론 멀티입니다. 네. 전혀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테크트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마당 쪽에 게스가 하나 더 확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앞마당을 지금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의외의 플레이가 지금 하나 먼저 나왔습니다. 정영주 선수 쪽에서. 예. 정영주 선수가 휘둘림이 엄청 빠르거든요. 예. 예. 막 이것저것 컨트롤 다 하면서 슈팅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예. 그런 휘둘림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아주 여유 꽤 많죠, 지금 상황에서. 아마 최대 APM이 4대 이상 막 이렇게 나왔던 욕도 네, 있었습니다. 멀미하겠네요. 성재님 마이너리그가 될 때입니다. 레이버우 네, 김성재 선수를 조용하게 응원하는 지적입니다. 공격적인 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어풀도 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의 어떤 그 스타일과 좀 일맥상통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좀 그 레인보우라고 써 있었던 예, 그 색깔별 예 색깔별로 써 있었던 예 그 분위기를 보면은 사진들도 막 연예인처럼 막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 막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요. 이성철 해설이 선수 시절에는 정말 치어풀 문화가 많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 숫자의 여성 팬이 없었죠. 네, 다 그 아저씨 무대들 그랬었고요. 그냥 이제 프로포스 쪽은 그렇죠. 남성적인 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기 때문에 예. 남성 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프로포스를 살리는 선수 중에 하나가 김성재 선수죠. 여성 팬들을 다 끌어왔거든요. 예, 이제 뭐 바로 경기 스타일로 말을 해야죠. 예. 서경주 선수, 아까 그 전에 있었던 서기우 선수와 김근대 네. 선수의 경기를 분명히 참고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프로토스가 더블 액서스를 하면서 이러한 운영을 하니까 난 거기에 발맞춰 가겠다라는 생각에, 네. 예, 지금 미네랄 확성기지까지 연타석으로 먹었죠. 네. 자,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정영주 선수. 저걸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구승킹의 숫자가 하나인 것도 예. 정찰을 막 그 프로토스가 꾸준히 해주면서 저글링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예, 저렇게 아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저그는 드론을 더 뽑지만 프로토스는 태클을 더 예,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번에 두꺼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경기 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김성재 선수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02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배틀넷상에서 제가 김성재 선수가 방송 데뷔가 없을 때 네. 예, 그때 캐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코스염도 듬성듬성 나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에 자주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성재 선수가 나이 갈수록 이뻐지고 있어요. 아마 99년도인가 처음 봤는데 그때는 키도 작고 막 그랬었는데 아 지금은 막 좋은 팀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잘 먹지 않습니까? 키도 많이 크고 했더라고요. 두 선수가 상대적으로 그 다른 선수들보다 평균 그러니까 연령이 좀 젊죠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렸죠. 충분한 가능성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력은 길다. 이러면 남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지금부터 한 2, 3년 정도 만약에 더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젊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 부진이 장기화가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네. 그것도 뭐, 그거야 뭐 언제나 문제가 되고요. 아, 게임 내 쪽으로 이제 좀 돌아오다 보면은 김성재 선수는 아둠과 그 스타게이트 올리면서 일단은 다 그 커세어 확보에서 상대방의 태클을 좀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바로 센 딜러로 또 한번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정영주 선수는 모든 걸 다 대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뭐 공격 점령을 양산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뛰쳐 들어갈 그럴 체제는 아니고 상대방의 커세어가 나올 체제가 됐으니까 뭐 챔버도 하나 건설을 해서 스포크로니도 건설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저기에서 꾸준하게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이후 공격에 대비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포지가 돌아가면서 게이트웨이를 올리고 있는 김성재 선수. 예. 아까 전보다 더 그 루나에서의 그 딜런 러시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 정영주 선수가 드론의 숫자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 틈이 있거든요. 인스포 다크니프는 앞마당과 또 루나의 멀티 사이의 그 거리가 네. 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딜런이 어느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을 확실히 해야 돼요. 조금만 늦어도 그냥 뚫립니다. 예, 정찰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역시 바로 딜러 타이밍에 무언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제 뒷길로 돌아온 정면으로 안 돌아오고 뒷길로 돌아온 상대방 그 딜러 단 한 부대 러쉬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아까 첫 번째 경기와 같이 좀 경기가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게이트웨이가 다섯 개째 들어갑니다. 네. 이제 템플 아웃사이드까지. 다크. 네. 다크까지 생각을 해주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로 센 딜러시 뛰쳐나갔을 때 센터 싸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크 템플로는 저 왼쪽으로, 저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윙 돌아서 본진 쪽으로 한번 습격을 해본다든지요. 네. 자, 뭐 근데 지금 정영주 선수는 확장의 여념이 없습니다. 11시까지 네, 확장을 하면서 뭔가 올 수 있는 프로토스의 공격에 대비를 하겠다는 건데 공유력까지 됐습니다. 곧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자, 이 특공대 병력이 또 나가서 뭐 11시 쪽에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멀티 끊어주고 또 그동안에 공간을 확보해 놓은 공간을 다크 템플러가 들어가서 찌른다. 예. 네, 이러면은 뭐 프로토스의 흐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스피드업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만 템플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 김성재 예. 선수 스피드업도 무섭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 공일업이 됐다는 것이 더 공포스럽거든요. 자, 또 정복집을 하고 있는 거세요. 어느 쪽으로 정력들이 들이닥칠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런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요 지금은. 네. 정력의 위치를 뭐 확인을 했으면은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급등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대로 예.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저건이 많습니다. 아, 조금 늦었어요. 예, 분명히 조은님들과 싸우기 전에 한번 빠지고 죽었을 텐데 발업이 약간 늦어가지고 손해를 봤네요. 그리고 예, 방위럽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방위럽이 됐어요. 그럼 공위럽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공도 병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 확장기지 가는 것도 그냥 지상 병력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닥 템플러가 지금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이 템플러 같습니다. 넷? 네. 예, 저금 다수가 있거든요. 하이 템플러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닥 템플러 한 기가 더 껴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었을 겁니다. 자, 러커까지 왔습니다. 배리 완성되기 전 속도가 됩니다. 인쇄. 러커는 잡히고 캐너는 깨진 상태. 근데 아직까지 러커 한 기밖에 안 왔다는 것 추가 러커가 안 보이네요, 아직. 오버드가 스피드업이 끝났습니다. 예, 추가 저글링도 지금은 없었어요. 아, 불은 다 생산하면서. 네, 게이트웨이는 7개. 소드는 11시 쪽에 붙이기 위해서인데 어찌 보면 후회를 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예. 지금 뭐 저글링이라든가 뭐 다른 지원 병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이 아칸이 나오기 전에 저 포톤 캐논 사전 공사를 완벽하게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하이템은 제 빠진다. 아, 다리 좋지 않았어요. 예. 아, 살렸어요. 예. 정영주 선수의 컨트롤 플레이도 대단히 화려하죠. 네, 좋습니다. 아주 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템플러가 뒷받침되는 이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도 물론 화려합니다. 예. 아, 또 드론을 생산할 시기에 러커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은 포스트 앞마당과 미네랄 멀티 사이에 사우칸이 보러해 놓고 병력 나눠놓은 다음에 힘을 모아서 어느 한 군데를 딱 들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그 미네랄 멀티. 예.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참 스킬이하네요. 예, 그때 참 드론 예, 증가 타이밍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러커와 저글링이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에 네, 힘을 쓰지 못한다면은 하이브로 넘어가면서 저글링에 대한 저글링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견제 플레이를 많이 해야겠죠? 이 정영주 선수는 들어갑니다. 저글링의 소비서라. 아주 정교한 플레이 좋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칸도 뒤에 받치고 있고요. 지금 예 옵트 보고 어느 상태에서 왔어요. 아, 그 지옥에서 지금 예, 아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칸을 놓고 있는 아칸입니다. 예, 결국 저 아칸은 제대로 된 아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오, 예, 되긴 됐지만 금방 죽죠. 예. 이무지 상태에서 그냥 힘청 못하고 잡힌 겁니다. 예. 그래도 이건 김성재 선수가 이득 본 겁니다. 그동안에 예. 이 미네랄 확장기지 가져갔고 예. 저그의 병력 손해도 있었을 뿐더러 뭐 어느 정도 드론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영주 선수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줬다면 저 그 한기 있었을 때 그 악한 그 성큰 콜로니로 막 강제 공격해줬으면은 보다 수월하게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소한 컨트롤이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만큼 두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저글링과 러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글링 러커로 그냥 지금은 압박만 해줄 수 있습니다. 압박만. 하이 템플러가 많고 포톤 캐논 라인이 정교하게 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저글링과 지금 저 정도 수의 이건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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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완전 함정됐어요. 예. 어디 뛰어가던 질러 쏘고 쫓아가던 네, 병력들이 이 사이닉 스톰에 희생당하고 있어요. 예, 이거 비율이 좀 안 맞죠? 순식간에 반응. 이야, 냉정한 지휘관이네요. 네. 자기 희생을 해야 할 땐 해야죠. 자, 시간은 흘러나가는데, 네. 뭐, 그러면 어느 쪽인가요? 일단, 프로토스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저그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공격 한 번을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금배 선수처럼 아예 공격할 생각이 이 타이밍에 없던가 하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분명히 공격하고 상대방 멀티 쪽에 견제해줄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또 올라간다, 김성규 선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토스가 흐름이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 확장 더합니다. 네. 맥프로키에 지금 확장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예, 추가 병력까지 있으면 좀 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 병력이 있었어요. 캐논이 소환되고 있는 와중에 병력들 시료를 거치고서 또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하이 템플러가 다수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몰아놓고 싸움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투가 나오거든요. 예. 오히려 리버보다 더 큰 폭발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김성재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템플러는 부대 단위가 정말 대규모의 부대가 됐을 때 하이템플러를 그 중에서 골라내서 사용하는 것은 힘들 수는 있어도 이 정도 소중규모 병력의 병력이 있으면 하이템플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네. 정영주 선수가 굉장히 꼼꼼한 선수고 손도 빠르고 이런 멀티플레이에 강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로코가 재밌지 못했고 저렇게 보러를 못한다는 사실만 따져봐도 지금은 김성재 선수가 경기를 양손으로 틀어쥐고 흔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네, 정화가 부서뜨려서 멋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중이었습니다. 레벨 컨셉에 걸맞게 지금 로코를 사용하고 있죠. 네. 풍수만 다니다 보니까 도망갈 구멍도 아무리 격사하더라도 다 도망 다니고 있었고요. 네. 공이요 완성됐어요. 공이요. 아, 20을 기록하면서 여자입니다. 중소 경력 다 봤다 하더라도 뭔가 찜찜한 마음은 분명 있을 거예요. 정영주 선수. 먼저 왜 이렇게 휘둘리지? 네. 네.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잡은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딘가에 대규모 병력들이 운송되고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진에 뭔가 뭐 드러스비라는 건가 채널도 많이 끼워놓고 네. 김성재 선수는 활보를 하고 다닙니다.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본진 드론도 좀 많이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 저글링과 울트라 리스크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김르백 선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듯이 와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은 병력들 보시죠. 포토 캐논 라인 보시죠. 지금 지상 병력으로 뚫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영주 선수도 지금은 마음이 급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움직임이 네. 시작합니다. 공격 보안 상자에 있는 병력들이 움직입니다. 예,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더욱더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싸움에서는 서로 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끌어들이고 네. 근데 포스가 가져가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1, 2, 3에서 지금 차이가 또 나는 거죠. 개인주의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5쪽 멀티 쪽에는 포통 캐논 라인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하이템플러 한기가 턱하니 버티고 있고요. 드론이 확충이 좀 돼야 됩니다. 라바가 지금 다 놀고 있거든요. 아, 뒤 흔들고 있는 것은 네. 김성재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 선수가 마음이 급합니다. 예. 자신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는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만 봐요. 차라리 정말 저 울트라이스크라는 강력한 유닛을 모으면서 아, 다른 한쪽으로는 드랍을 계획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참 좋은데 예. 아까 본진 쪽을 슬쩍 보니까 드랍 대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예. 근데 좀 돈이 너무 순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왜 이런 식의 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느냐. 역시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지상 병력 모으고 업그레이드 자원 투자하고 자신의 본진 쪽에다가 파워 타워 구비하고 이런 세 가지가 전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리 받는 것은 김성경 선수가 바라는 방이군요. 그렇죠. 김동백 선수와의 경기 때 그 후기 선수의 경기 때 비교해 보면은 예. 그 초반에 김금백 선수가 유리하던 때와 지금 김성재 선수의 상황이 비슷해요. 김성재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네. 결국에는 김건희가 되겠군요. 자 하고 들면서 없어졌습니다. 후스가 막 장기전을 갔을 때 멀티를 많이 가져가고도 막 지는 경우에는 야. 추가 멀티가 많긴 많지만 늦었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야, 이제 자기가 유리하다는 것을 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셔틀 쇼가 지금 또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방 멀티를 견제 지상 병력으로 멀티 쪽을 압박해주면은 본진에 있던 병력이라든가 멀티 쪽에 있던 병력은 공격받는 위치로 이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때가 되면은 공격 병력이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것을 예 셔틀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공략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아이테스가 리버가 되겠죠. 예. 디파일러가 완성. 디파일러 바운드 선택 좋습니다. 이거는 뭐 플레이가 사용하면서 지상 병력 공격력 그 체력을 약화시켜놓고 병력으로 들이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김금백 선수가 선택하지 않았던 아주 좋은 공격 옵션입니다. 그 시간을 줄까요? 김성재 선수가? 그건 뭐 일단 김성재 선수도 지금 무리하게 공격을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못 들어가죠. 예.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막 들어갔다 유니폰 해봐가지고 예. 뭐 영로스 당해가지고 뭐 지금 캐논밭이 아무리 그렇게 건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그건 좀 아니죠. 예. 그냥 추가적으로 멀티 3시와 9시까지 포스가 가져가면서 더 외계인 주지 않겠다. 굶겨 죽이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김성재 선수 하는 거예요. 네. 자, 셔틀 살아서 9시 쪽에. 닥쳐봐. 맞습니다. 이걸 이모가 아니고 닥쳤어요. 일단 셔틀 세워놓고. 그렇죠. 오버로드 제거한 이후에 닥쳐보가 내려도
풍부하죠. 다 쫓아내고 있죠. 하나는 스포입니다. 하나는 스포입니다. 스포부터 깨야죠. 자, 해처리를 먼저 볼까요? 해처리. 스포가 먼저 빼고. 아, 저게. 월세네요, 지금. 했다, 스포. 했다, 스포. 첫 줄 살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해처리는 깨졌고요. 확인 됐었나 보네요. 야, 이거 클자를 단단히 지고 있는데요, 김성재 선수가. 이러면서 지상 병력이 모인다는 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리버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합상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저울링 울트라 조합인데 리버가 막 한 4기, 한 대여섯 기 정도 견제를 간다든지 센터 싸움에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은 안 나오죠. 아직 네. 트리플론입니다. 공격기 2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다크 템플러가 해처리를 공격을 시작을. 아, 트리플론이 정말 힘들겠는데요. 아, 이런 상황이면은. 예, 지금 진짜 다크 템플러 빙빙 돌고. 예, 그리고 저 울트라 디스크와 저글링들이 해처리를 감싸면서 해처리를 지금 방어하기 위한 그런 커브 플레이를 또 했었죠. 아, 급한 플레이입니다. 자꾸 가는 거죠? 무작위 급한 겁니다, 지금은. 네. 플레이드를 뿌려서 보이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때려잡으면 몰라도 글쎄요. 어쨌든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혜규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냉정하지 않는다면 경기를 더 빨리 패배할 수 있거든요. 예, 공격력 충당기 업그레이드 뜨겁네요. 물론 프로토스의 흐름이 맞습니다만 셋이 아홉지를 동시에 둘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예, 경기를 플레이하면 또 경기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가능성. 예,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겁니다. 경기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차례 예, 불안감이 있다면 김성재 선수는 허기수 선수에 비해서 업그레이드에 충실하지 않는 듯 하죠. 예, 그리고 지금 딥발러가 예. 하더라도 상대방 멀티 쪽에 가서 부딪히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딪힌다가 예. 손해를 다 이거는 여기 작전 풀어야죠 이제. 예. 여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쨌든 그만큼 대비가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못 참고 뛰쳐나올 때까지 3시와 9시를 견고하게 예,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나중을 봐서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진짜 넘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죠. 넘을 예. 수 없는 예. 4차원의 예. 벽입니다. 저기는 또 아니 저 캐논만 있다면은 분명히 닥선 뿌려지면서 저울링 울트라가 뛰쳐 들어가서 좀 새로 부를 텐데 이거까지 있으니 이건 안 되죠 저쪽은. 자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아크 한잔 아크 소에 뿌려집니다. 질러스입니다. 질러스. 자 하이 템플러가 있으면서 예. 자, 또다시 프로브들이 움직입니다. 예, 입소부 원정대는 뭐, 어떻게 보지 못하고요. 예. 어? 마치 이거 누가 보면은 말입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로 프로토스가 적의 지원 뺏어서 해트리, 예, 지은 것 같은 모습이, 예, 예, 연출이 되네요. 예. 또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은 또 없겠죠. 예전에 한번 또, 김성재 선수가 사지옥 선수의 그, SCV를 훔쳐다가, 김내너스 메모리에서 예. 그랬죠? 예.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 프로브를 던지는 것은 어떤 그 인구수 맞추기가 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프로토스가 자원을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안마당 본진 다 자원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원전 하면 돼요. 저거는 종족 특성상, 일단 자원이 좀 적게 떨어집니다. 좀 느리게 떨어집니다. 예.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예, 프로토스보다 오랫동안 자원을 먹으면서 소모전을 해주면 좋습니다. 소모전을 하는 가운데 멀티까지 지키면 금상에 처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좁은 길목에서 눈이 벌어집니다. 이제 프로토스는 예, 자원이 본진과 안마당 자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조건 3에서 9시를 공략할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공격 포인트가 확실하면 그쪽에 병력들을 다 투자해버리면 되죠. 예. 김성재 선수는 3에서 9시 멀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 반면에 정영주 선수는 둘 다 가져가야 돼요. 캐리어가 이게 언제 보였습니까? 종합 선물입니다, 오늘 김성재 선수. 이게 지상력자가 조금 적어 보이긴 적어 보였었는데, 뭐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을지는 네.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이 누구가 왜 꽉 찼나 했습니다만, 캐리어가 누구가 저러더니, 예. 자, 이거 울트라 리스크를 비어트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캐리어라는 유닛은 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정영주 선수 지금 작성 풀어지면서 히드라로 지속적인 방어를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 플레이브가 없네요. 네. 네. 아 이거 캐리어는 쏟아져 나오네요. 저쪽 너무
모두가 크로스 지상군으로 저 방어서 뒤돌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하늘만 쳐다보면서 네, 아, 좀 늦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난감한 게 그 이 상황에 정현규 선수가 크로스 카운터로 상대방의 멀티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공격의 태양화. 네, 완벽하게 묶어놓고 캐리어로 발전을 해서 울트라이스크 주력 체제인 저그를 흔들어 놓는 선택 좋네요. 언제 네. 공중병력의 공격력 방어력까지 업그레이드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2단계 업그레이드 끝났네요. 자, 히트라 보강하면서 네. 자, 한번 들이받습니다. 뭐, 아유, 그런 히트라이 터집니다. 이보진 하나 때문에 하더라도 뭐 견제라든지 뭐 전투를 할 때 좀 활용할 줄 알았는데 예. 완벽한 승리를 위한 발판이었어요. 그 이거는 이거 정영수 선수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뻔히 지금 캐리어 모일 때까지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때를 공략해야 돼요. 엄두가 납니다. 지금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건 뭐 지금 이렇게 다 여기저기 막혀있는 상황에서 뭐 드랍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세요 캐리어 네. 뭐 포톤께는 여기저기 잔뜩 있거든요. 네. 지금은 김성재 선수가 캐리어를 사용하면서 실수를 하기까지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참아야 돼요. 뭐 네. 이제는 히드라 다수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허세가 뒤쪽에서 그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쇼가 시작되네요. 김성재 선수의 네. 경력들 여기에 캐리어가 있고 메이트도 뭔가 있는 거 좀 보이십니다. 랩까지 개발이 된다는 게 네. 그렇죠. 아, 네.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커세어가 뒷받침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캐리어가 단독으로 네,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예. 지금 뭐 큐스를 기록되어 있잖아 하이트플러입니다만 비통령 무정한 하이트플러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이제 자원전을 들어야 된다는데 드랍입니다! 예, 드랍장이 시행해서 포통 캐논의 공격력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거 경력이 줄어듭니다! 정영선 경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뭐 트루브의 러시에 선수들이 네.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바로 정리되거든요. 야, 결국 이거 한 뒤 살아나오면서 캐논 두 줄 살아남고 하이트가 네. 추가되니까 예, 뭐 저 최종 라인이 정말 강력하거든요. 자, 드리버 풀려가네요. 네. 자, 그리고 커세어가 먼저 왔습니다. 네. 캐리어가 뒤로 쫓아오고 있고요. 리버가 내립니다. 캐리어 발사! 김성재 선수는 그건 눈이 보내본 게 그다지 없고, 푸톤 캐논만으로 지금 거의 수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조정 멀티파괴는 지금 아무런 손해가 아닙니다. 예, 사이버의 진수가 아직도 빙글빙글 합니다. 3단계 업그레이드 끝났다. 공격력 3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현규 선수가 기억할 것은 저 캐리어가 일단 주력입니다. 멀티도 파괴했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캐리어만 제거를 하면은 경기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17 캐리어가 많이 모였고 뒤쪽에 커세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캐리어만 제거하면은 프로토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네, 뭐, 아까 좀 말씀해주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캐리어를 무엇으로 제거하느냐. 자, 이제 키프를 돌려서 본질 쪽 갑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저 캐리어가 무력화 시키면, 예, 예 프로토스가, 다시 무언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커세어 저만큼 뽑아놨으면, 예, 디스럽션 웹 활용하면서 보다 안전한 전투를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본진, 정영수 선수의 본진. 아, 스파이어 깼고요. 본진 유닛을 사용해가지고 저 캐리어를 잡기에도 너무 억한 상황이죠. 정영수 선수 진짜 잘한데요. 아, 디파일라 마운트 순식간입니다. 캐리어 인터셉트가 등과 동시에 건물 하나는 그대로 쓸려 내려갑니다. 하이브 댄싱 일보니까 파괴. 네. 자. 공격력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유닛이 있어도 이리로 막으러 올 수가 없어요. 순식간입니다. 네. 건물들이 유닛이 정면으로 막으러 오면은 뭐 캐리어는 대륙을 건너서 도망가면은 되니까요. 자, 정영석 끈질기게 네.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커세어의 어머 아래 캐리어가 또다시 이번에 기술 돌려서 한 바닥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리버가 넷입니다. 넷 리버 혹시 캐럿 업그레이드 했나요?
지금은 잘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신경도 안 써도 될 상황이고 이제 이 김성주 선수가 그동안 많이 못 본 사이에 되게 너무 단단해졌는데. 아 전투를 체력에 맞추고 방어로 수비는 업그레이드 딜러스 기상군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좀 여유로워졌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아 그것도 점점 들어옵니다만은 아 이거가 내지 딜러스까지 보강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업그레이드가 모두 사이버넥스 보강은 지금 현재는 멈췄고요. 네. 아, 이제는 아팠구나. 뭔가 이제 끈질긴 저력과 네, 투지를 보여주기에도 자원들이 그렇게 네, 많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정영기 선수가 자원을 캐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아웃시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 바람 앞에 등불이죠. 지상병력의 흐름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지상병력으로 맞상대를 해줄 수 있다고 쳐도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 끝나기 위한 김성재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예. 리버까지 내려왔어요. 예. 방어만 했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어만 했었던 리버가 왔다는 것은 여기서 게임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저 병력을 다 잡아낸다면 물론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서 병력 다 잡아내면 테이크 아웃 쪽의 자원들 활용하면서 상황 달라질 수 있죠. 자 리버가 내렸습니다. 리버가 네 시즌입니다. 새로 빠져냅니다. 선물들 바리케이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게 신기하는 거죠. 프로토스입장에서 네. 캐리어도 이렇게 많이 모였고 말입니다. 아 정영규 다시 또 오랜 체인지가 제목을 지키게 될 것인지 랩도 도움이 안 돼요. 아, 랩이 아니죠. 예, 다크 도움이요. 여기는 여기대로 질러들에 의해 정리 그리고 정영규 선수 아, 안 되겠다라는 그 표정이 아, 마음가짐이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하이텔 플러스까지 와가지고 초토화를 친다. 예, 스프린트이 깨졌어가지고 정원님도 나오지 못했었고 말입니다. 예! 김성재 선수가 정영수 선수를 2대0으로 먹으면서 정영수 선수는 다시 제인리그에서 오랜 침묵을 지켜야만 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김성재 선수의 여하게 없이 이번 6차 마이너 리그를 특이하게 만드네요. 야, 변했죠? 예, 확실히 변했습니다. 진짜 어디 역전을 당할 만한 진짜 그 확률상 그 퍼센트가 진짜 한 3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완벽하게 방어를 했었고 손해볼 장단 절대 하지 않았던 김성재 선수 네. 예, 진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프로토스의 어떤 지상병력의 양을 극대화하는 선수라기보다는 그 효율을 극대화해서 굉장히 전투를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템플러 다수 준비해서 어느 정도 병력이 그냥 부대 단위로만 되면은 그냥 슬슬슬 올라가서 상대방 예, 드론에 타격 주고 병력에 타격 주고 이러면서 예. 다시는 확장, 테크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고 말입니다. 자, 심상치 않습니다. 에, 정영 선수는 안타깝게 락을 하게 됐고요. 예. 김성재 선수의 6차 시즌에 어떤 그 강력한 포토스, 장민 선수나 뭐, 김한중 선수 등 그 사이에서 또한 저의 김성재 선수의 약진을 기대해 볼 만하게 되겠네요. 예. 예. 참 그 정영주 선수로서는 안타깝지만 그 김성재 선수가 참 경기 운영을 여러분도 보셨습니다만은 너무 잘하네요. 네. 뭐 정영주 선수가 중간중간 약간 서두르면서 그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영주 선수가 서두르게 된 것도 이 정영주 선수 아 김성재 선수가 그만큼 또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정영주 선수가 안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을 때 오늘 1, 2경기에 김성재 선수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끔 만드네요. 그리고 그 방금 전 그 경기에서 김성재 선수 제가 그 업그레이드에 좀 충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은 김성재 선수의 생각에서는 업그레이드에 충실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더 이상은 기상 유닛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원 요만큼이라도 아껴서 뭐 방어의 리버를 사용하는데 쓴다든지 캐리어 쪽으로 그렇죠. 집중 투자를 했는데 자원 그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색다르죠 예전에 비하면. 뭐 웬만한 프로토스 유닛은 다 봤네요. 네. 예, 그건 다 악하게 한 보였고요. 자, 2라운드 경기까지 김성재 선수 가져가면서 경기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13조와 14조 경기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본선 진출전 마이너 리거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거기서 바로 김근백 선수가 2대1로 서기 선수를 누르면서
저그를 한 명을 추가하게 됐고요. 루나와 레이더스 1라운드 3라운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14경기에서는 김성재 선수와 정영 선수를 1라운드 루나 2.01, 2라운드 인트로 다크니스 두 번째 판에서 내리 정영 선수를 누르면서 역시 마이너리그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6차 마이너리그 MBC 게임스타 리그의 자리는 24자리 중에 22자리가 차게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22자리가 차게 됐습니다. 22자리에 오늘 누가 추가가 됐냐 면 바로 김근백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더그 한 명이 추가가 되게 됐고요. 김성재 선수가 추가가 되면서 프루토스가 둘이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13조와 14조의 경기가 끝이 나면서 이제 남은 자리 2자리, 불과 2자리밖에 남겨놓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 3월 14일에 있을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두 자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 경기를 예고 있습니다. 자, 본선 진출전 15자 16절 경기입니다. 15자 이재영 선수와 윤정민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더그가 한 명 추가가 되게 되겠고요. 16조에 이주영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마지막 경기, 더그와 테란의 경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10명의 더그 또는 테란이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방송은 3월 14일 월요일 오후 6시에 루카 방송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리그도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문을 좁아져가게 되고요. 서서히 이제 명단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선수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통과한 선수들은 앞으로 남은 6차 시즌에 최선을 다해서 메이저리그가 되는 것이겠고요. 이제 안타깝게 탈락한 선수들은 이제 다음 7차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남아있겠죠. 이 현장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7의 2호 그리고 해설의 이성원, 임성순, 진행의 캐스터 김태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